삼성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엠팝을 모르신다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계세요? 왜 입술이 파르르 떨려? 주님의 계시를 받았어. 저희 퀴즈 하고 있어요. 삼성증권이 쏜다. 자, 쉬워요. Easy, easy. 주식하고 계세요? 뺐어요. 뺐다고? 손에 금액이 얼마 정도? 1,000만 원. 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 저랑 동갑. 아, 그래요? 별로 기분 안 좋아하는 건. 퇴근하고 온 거예요? 아니면? 오프여가지고. 아, 간호사! 파트가 어디예요? 내과. 내과. 제가 요새 장이 안 좋은데. 내시경 해보세요. 내시경. 삼성증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PB와 바로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왜 침을 꼴깍 써? 자, 1번 와신 상담. 아니야? 2번 심리 상담. 3번 바로 상담. 뭐? 아, 눈썹을 왜 움직이는 것 같아? 자, 4번 직접 상담. 정답은? 3번 바로 상담. 정답입니다. 눈썹으로 힌트 주기는 또 처음이다. 첫 번째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엠팝 아세요? 엠팝? Nope. 콜팝은 아세요? 아, 저 진짜.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오케이. 3만 원 당첨 축하드립니다. 혹시 어디 사용하고 계세요? 저 삼성증권. 근데 왜 엠팝을 모른다 그랬어요? 엠팝 몰라요? 아니 잠깐만, 이거 뭐 하자? 삼성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엠팝을 모르신다 그래가지고. 삼성증권의 그 통합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엠팝이에요.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네. 자, 그럼 커피 쿠폰 하나 더 드릴게요. 아니 왜냐면 저 때문에 삼성증권 깐 사람이 40명 넘거든요. 저도 있어요. 아, 방금 깐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고. 아, 잠깐만. 이거 근본이긴 해요. 잠깐만. 깔아놨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경우에 이거 클라우드 모양 나오거든요? 채널도 구독되어 있어요. 잠깐만. 저 구독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왜 저를 몰라요? 나 여기 자주 등장하는데 요새? 세상에 잘 안 봐요. 안 본다. 두 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데이트 하세요. 안녕. 네! 어디에 나오는 거야? 삼성증권! 주식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 나 안 해, 주식. 안 해요? 응. 괜찮아, 괜찮아. 자, 일단 퀴즈 뽑아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주식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지점에 방문을 해야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X! 정답입니다! 아,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되잖아. 오! 아버님, 바로 선물 한번 뽑아볼 텐데. 예, 뭐 좋은 거 줘야 돼. 아, 좋은 거 뽑으셨겠지. 3만 원! 오케이. 자, 삼성증권 화이팅! 삼성증권 화이팅! 동년배들아, 삼성증권으로 가자! 야하!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걱정하지 마!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자기소개 한 번만. 저는 25살이고 경찰입니다. 오! 저는 범죄자 관상인가요? 약간... 만나신 지 오래되셨나요? 두 달 조금 넘었어요. 아, 결혼하실 건가요? 자, 삼성금융 통합 어플리케이션 모니모에서는 출석 체크, 걷기, 저축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얻어서 송금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번 쿠키, 2번 포인트, 3번 젤리, 4번 약과입니다. 3번 젤리 하겠습니다. 3번 젤리? 네. 정답입니다. 이야, 가자! 당첨 금액은 5만 원입니다! 혹시 앞으로 주식 투자 계획도 있으실까요? 계획은 있습니다.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시작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무래도 삼성증권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엠팝을 설치해 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까지 드리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커피 쿠폰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보내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야! 삼성증권이 쏜다! 라는 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 왜? 혹시 엠팝 아세요? 엠팝? 아니요. 엠팝을 몰라요? 엠팝. 주식 투자 안 하고 계세요? 안 해요. 또 월급만 차곡차곡 모으는 스타일? 네네네. 둘 다 대학생이에요 근데? 네네. 또 월급이 없잖아요. 알바. 알바. 아, 무용하고 있어. 아이들도 가르치고. 춤 잘 춰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이 자리에서 틱톡 챌린지 한번 하실래요? 삼성증권. 아, 계좌 개설, 국내 해외 주식, 금융상품 거래와 자산 관리까지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삼성증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엠팝, 2번 케이팝, 3번 롤리팝, 4번 시티팝. 엠팝. 스펠링. 엠팝. 정답입니다. 얼마일 걸? 나 공을 봤어. 아니, 만 원부터 5만 원 다 공이 두 개야. 만 원 축하드립니다. 발레 자세 중에 하나만 알려주면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삼성증권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 삼성증권에서 퀴즈 이벤트 하고 있는데 혹시 주식 투자 하고 계실까요? 네. 어디 통해서 하고 계세요? 증권사?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일단 퀴즈부터 바로 진행해 볼게요. 삼성증권 유튜브 채널에서는 투자 땡땡땡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뭐가 더 나은지 선택하는 게임을 지칭하는 단어로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200만 원 받고 백수 되기, 500만 원 받는 일개미 되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을 뭐라 그러죠? 밸런스 게임 정답입니다. 야, 안녕. 3만원 축하드립니다. 피크닉 아가랑 이제 즐겁게 즐기시고 삼성 하나 둘 셋 삼성.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희 삼성증권 퀴즈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친구분들이랑 놀러 오신 거죠? 네, 고등학교 동기예요. 아, 고등학교 동기. 고등학교 어디서 나왔어요? 베트남이요. 아, 진짜? 네, 정확히 말하면 베트남에 있는 한국국제학교. 우와, 영어 잘해요? 못하지는 않죠. 토익 몇 점이에요? 아직 안 봤어요. 저는 900점이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했어요. 자, 아무튼 퀴즈.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일명 절세 만능 통장으로 알려진 이것은 ISA다? ISA가 뭐의 약자인지 알려줄게요. Individual Savings Account. 하나, 둘, 셋. 정답입니다. 가보자, 가보자. 3만원 축하드립니다. 주식 투자 안 하신다 그랬나요 아까? 저는 해요. 어?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미안해. 증권사 어디 있어요? 저 죄송합니다. 엠팝을 깔아주시면 커피 쿠폰까지 쏘겠습니다. 설치 중입니다. 자, 저희가 편의점 상품권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커플이신 거예요?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1살이요. 28살이요. 네? 와, 누나 능력 있다. 그래가지고 당구치도 사주는구나.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제가 학교를 한 번 더 가게 돼가지고. 아, 재입학을 했는데 만나게 된 거예요? 보기 좋습니다. 혹시 주식 투자하고 계세요? 왜 입술이 파르르 떨려요? 잠깐만. 조금만 하려다가 네네. 바로 접어가지고. 아, 바로 접으셨구나. 누나는요?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아, 엠팝을 아십니까? 아니요, 몰라. 엠팝을? 모릅니다. 자, 일단은 퀴즈부터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일명 절세 만능 통장으로 알려진 이것은 ISA다. 맞으면 O, 틀리면 X. 뭐예요? 정답입니다. 만원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아유, 닭꼬치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살. 25살. 26살. 두 분 다 주식 투자하고 계신가요? 네. 오! 증권사 어디 있으시는데요? 괜찮아요. 삼성증권이 업계 최초로 버추얼 틱톡커를 통해서 리서치 톡을 쉽게 전하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버토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4번 리서치 정답입니다. 뽑아주세요. 만원이었습니다. 두 분 만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10일. 결혼할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대답이 느리면 귀신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아닙니다. 네. 전화로 보내세요. 아, 안녕. 삼성증권이 썼다. 안녕하세요. 두 분 커플이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5이요. 22살이요. 어머! 어머! 3살 연하를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섹시야? 어떻게 만났어요, 둘이? 교회에서 만났어요. 같이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계시를 받았어. 만나라고? 둘이 사귀라고? 주식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야. 아, 역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자, 삼성증권 주식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점에 방문을 해야 한다? O, X. 하나, 둘, 셋. X. 정답입니다. 오케이. 봤어요. 봤다고 금액을? 얼만데 이거? 3만 원. 축하드립니다. 야, 이걸 보네. 어플 하나만 설치하시면 커피 쿠폰 추가로 드릴 거거든요. 자, 엠팝을 검색해 주시고 바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 사랑하라고 소리 질러! 안녕히 계세요. 자,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9이에요. 오! 누나! 오늘 그러면 근무 끝나고 잠깐 놀러 오신 거예요? 네. 혹시 주식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냥 조금. 증권사 어디 사용하고 계세요? 아, 오케이. 이 중에 골라주세요. 두 분 다 남자친구분 있으세요? 제가 소개팅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별로 기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삼성금융통합 어플리케이션 모니모에서는 출석 체크, 걷기, 저축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얻어 송금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뭘 것 같아요? 이번 토요일. 아, 잠깐. 고양이 발바닥에 그 말랑말랑한 걸 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약과? 아니, 뭔 약과야? 젤리? 정답입니다. 다시 뽑을 기회 드려요, 말아요? 한번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뽑아주세요. 누나, 내가 마지막이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네. 잘생긴 사람이 이러니까 더 기분 좋죠. 느낌이 좋아. 열리는 소리가 남달랐어? 어, 왔어요. 뭐가 진짜? 나, 뭐가 진짜? 뭐가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 5만 원 축하드립니다. 야! 야, 5만 원! 자, 삼성증권 사랑해요 한번 외쳐주세요. 삼성증권 사랑해요. 자, 그리고 엠팝을 설치하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추가로 드리고 있는데 삼성증권 엠팝이 나옵니다. 설치를 완료해주시면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을 정말 하루 왼주 흥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대한민국 살만하다. 제가 무지성어로 이렇게 막 들이대는데도 잘 받아주셔가지고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아 우리 삼성증권이 더 노력해야 된다. 부족해! 더 해야 돼, 더! 전 국민이 엠팝을 사용하는 그날까지 어디든 찾아가서 마구마구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떠는 김선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 이제 집에 갈래. 나 너무 힘들어.